이번엔 또 어떻게 편집을 해야 할까? 아휴. 조 팀장. 네. 거기 테이블에 USB 보이지? 거기 들어있는 파일 좀 확인 부탁해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어, 맞아, 맞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해. 빨리 확인해야지.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우, 아이는 진짜 이거 너무 불편해. 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저는 영상 편집을 주로 아이맥으로 하는데요. 아이맥은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뭐 하나 빼놓을 거 없이 다 좋긴 하지만 이놈의 디자인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USB 포트와 SD카드 포트가 뒷면에 있어서 사용할 때마다 매번 굳이 일어나서 꽂는 수고를 해야 하는데요. 디자인 때문에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불편합니다. 오늘은 이 불편함을 해결해줄 초간단 아이템 USB 허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포장이 참 볼품없죠. 성능만 좋으면 문제가 없지만 포장이 참 신선합니다. 상자를 열어보면 설명서와 USB 허브가 들어있는데요. 포장 상자는 매우 소박해 보이지만 제품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아이맥, 맥북, 맥자가 들어가는 제품들의 액세서리는 작은 것 하나도 몇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요. 제대로 갖추고 사용하려면 지갑을 아주 탈탈탈탈 털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편을 참아가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비록 카피 제품이긴 하지만 우리의 구세주 알리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우선 재질을 보면 아이맥 재질과 거의 똑같습니다. 나중에 설치한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질감이 전혀 없어서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중국이 참 잘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제품을 보면 USB 포트 3개와 SD카드 포트 그리고 마이크로 SD카드 포트가 있습니다. USB 포트만으로 구성된 제품도 있지만 저는 영상 작업을 하기 때문에 SD카드 포트가 포함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영상 작업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겠지만 신용카드보다 메모리 카드가 더 많죠. 그래서 카드별로 이름을 따로 정해두지 않으면 혼돈이 오게 됩니다. 이 제품은 SD카드와 마이크로 SD카드 총 2개의 포트가 있는데요. 아이맥 뒷면에 있는 포트까지 포함하면 총 3개의 SD카드를 꽂을 수 있어서 메모리 카드를 교체하는 불편함이 한 번에 사라집니다.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USB 3.0을 지원하는데요. 이 제품도 당연히 USB 3.0을 지원합니다. USB 2.0과 3.0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USB 3.0의 전송 속도는 4.8GB로 2.0보다 무려 10배가 더 빠릅니다. 영상같이 대용량의 파일을 다루는 작업이라면 USB 3.0이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위쪽에는 돌기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뒤쪽에는 돌리는 레버가 있는데요. 이 레버를 돌리면 흰색 부분이 움직이면서 USB 허브가 고정이 됩니다. 그럼 한번 설치해 볼까요? 먼저 USB 허브의 돌기 부분을 일자로 맞춰주세요. 아이맥 하단을 보면 방열구가 있는데요. 이 돌기를 방열구 쪽으로 쭉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밀착도 제대로 안 되고 뭔가 많이 어설퍼 보이죠? 이제 뒤에 있는 레버를 허브가 고정될 때까지 쭉쭉 돌려주세요. 그러면 아이맥과 허브가 완벽하게 일체가 됩니다. 마치 아이맥에 원래부터 달려있던 포트처럼 보이죠? 재질도 동일해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버를 너무 강하게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왠지 약해서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막상 사용해보면 상당히 단단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제품이라 과연 포트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하나씩 꽂아볼까요? 포트들이 모두 완벽하게 제대로 작동을 하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단점을 찾아보면 카피 제품이라 그런지 아주 조금 어설픈 점들이 보이고요. 아이맥 뒷면에 있는 USB 포트에 꽂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걸 단점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메모리 카드를 정상적으로 추출하지 않으면 메모리 카드를 꽂았을 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SD카드와 마이크로 SD카드를 동시에 꽂으면 폭이 워낙 좁아서 마이크로 SD카드를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배송비 포함
22,168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 가격과 성능이면 매우 구매할 만하죠. 허브를 설치하면 아이맥에 군더더기가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신경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작업을 할 때 허브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서 불편한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조 팀장. 네. 거기 USB 확인 다 됐어? 금방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